안녕하세요, 복피디입니다. 오늘은 공기청정기, 이게 뭐였더라? AS128VWA LG 공기청정기 개봉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공기청정기 뭐였지? VBS인가? 예, 네, 지금 이게 나올 거예요, 여기. 그거를 사용 중이었는데, 원래 전에 또 여기 삼성 제품을 썼었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40만원대고 20만원대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집 안에서 큰 거 한 대 가지고 돌리는 것보다는 작은 거 여러 대를 돌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삼성 제품을 중고로 바로 팔고 요 LG 제품을 샀었죠. 근데 요거를 사면서 낮에는 거실에 뒀다가 잘 때 또 한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, 이게 제 방 컴퓨터방 있거든요, 집 여기가. 여기가 힘들더라고요. 여기에 막 잡동새가 많아서 먼지도 많고.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구매하게 됐습니다. 요게 전 모델에 비해서 달라진 건 전혀 없는데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그거 말고는 거 비슷한 것 같던데, 평수도 비슷하고. 뜯어보겠습니다. 뜯어볼까요? LG 제품이 좋은 건, 맨 처음에 그 제가 작년에 알아볼 때는 LG 제품이 다나오에서는 C라는 그 인증을 받았었거든요. 그때 삼성이 없다가 좀 지나니까 인증이 되고,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이 쓰는 그런 공기청정 방식은 또 음이온이 안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필터 방식을 우선 고수하고 있습니다. 근데 원래 공기청정기가 구조가 단순하잖아요. 모터 앞에다 필터 끼고 공기만 온 다음에 반대편에서 깨끗한 공기 뿜는 건데, 그 엄청나게 계속 찾아봐도 모르겠어요. 이게 워낙 공기청정기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어서 솔직히 좀 비싼 게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, 하여간 뭐 각자의 경제 여건에 맞게 구매를 해야 되니까 저는 LG 제품을 또 한번 구매하게 됐습니다. 자, 뜯었고요. 이렇게 요거를 하면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있고요. 이건 올 화이트라고 하는데요. 이건 요거를 분리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빼보겠습니다. 이거 원래 쓰던 거니까 없네. 요게 이름 왜 이렇게 AS128VWA 보이시죠? AS128VWA VBS인가? 내가 써. 예. 앞에 잘 보이시나요? 보이나요? 앞에 이렇게 비닐인데 이런 거 가뿐하게 뜯어보고요. 공기청정기가 맨 처음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사봤으니까, 공기청정기는 처음에 약간 필터 냄새가 나긴 해요. 삼성이 좀 심했거든요. 그래서 막 알아보면은 베란다에다가 틀어놔라 막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좀 한번 필터를 한 두 번 정도 갈아봤는데, 필터를 갈고 작은 방에서 한번 틀어봤어요. 냄새가 안 나면 바로 쓰고, 냄새가 나면 작은 방에서 한 반나절 하루 정도 돌리고 나면 냄새가 없어지긴 하더라고요. 물론 환기를 잘 하면서 요거 뜯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처음에 그런 그 알아보면 카페나 인터넷에 블로그에 댓글이 많이 있잖아요. 뭐 냄새가 난다, 뭔다, 뭐 그런 거. 그러니까 저도 냄새가 났었습니다. 근데 그거는 LG 제품은 반나절 정도 틀면 없어지는데 삼성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산 지 한 며칠 지나서 그냥 며칠만 안 돼서 그냥 거기에 중고로 팔아버려가지고, 그 새로 사신 분이 잘 쓰시는지, 쓰시겠죠? 그분이 냄새는 잘 없애서 쓰시는지 모르겠네. 이거는 이거 빨리 돌릴 거예요. 뾰로로 하고 돌려갈 거예요. 이제 시작. 네, 어느 정도 이제 개봉을 했고요. 요 필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이나요?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필터 비닐을 안 뜯고 사용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, 공기청정기를 왜 쓰는데. 그래서 LG가 이렇게까지 했네요. 필터를 너무 안 뜯으니까 요거를 잘 모른다고 요렇게, 예, 필터를 뜯으라고 해서 요거를 꼭 뜯어야 됩니다. 요 부분이 모터잖아요?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고 요게 중간에서 미세먼지들을 제거해주는 거죠. 제거? 걸러주는 뭐 그런 거죠. 보시면
이게 필터고요. LG. 요게 극세사 필터. 요게 조심해야지. 개봉이 찍다가 그냥 다 부서지겠네. 테이프들이 붙어 있습니다. 아유. 저는 요런 제품만 써봤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을 거의 알아요. 요게 극세사 필터고요. 요게 그 세척을 하면 돼요. 요거는 예 네, 하고 요게 이중 탈처 이중 탈취 필터입니다. 보시죠. 얇은 거, 약간 두꺼운 거. 오 안에 비치네요. 오 처음 봤네. 여기서 냄새가 좀 나요. 이 필터 냄새. 그 다음에 이게 초미세 필터. 요게 요거랑 요거랑 세 개가 1년 주기예요. 1년 주기. 요 냄새만 맡아보면 이것도 이 플라스틱 냄새가 나긴 나요. 하여간 깨끗합니다. 새 거니까. 근데 약간 안 좋긴 하다. 냄새. 요거는 그럼 약간 좀 틀어놓는 걸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자, 필터를 이렇게 끼우고요. 요거는 LG 샵에서 다 소모품으로 파니까 주문하시면 돼요. 이 모델명은 제가 한번 해서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필터 비닐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닫으면 끝. 들어보겠습니다. 전원 버튼. 그럼 요렇게 돼요. 더 들리죠? 공기가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수치가 떠요. 이 방의 미세먼지 수치가. 근데 지금 약간 플러스 냄새 나네요. 냄새 나요. 그 아까 필터 냄새가. 근데 뭐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닌데. 56 극초미세. 계속으로 하면 됐다 빨라지면서 좋은 나쁜 품이요. 우리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초, 미세먼지, 초미세, 극초미세. 자, 끄고요. 네. 여기까지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AS118VWA였습니다. 제가 또 시간 되면 요거, 보이시나요? 포커스가 왜 이래? 청정색이 밑에 와이파이 3초. 이게 와이파이로 돼요. 와이파이 기능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복피디였습니다.